부에나스 안녕하세요. 박은효가 돌아왔습니다. 제가 지금 텐션이 많이 높아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초대 손님을 불렀어요. 누구냐면 안녕하세요. 올라 부에나스. 드디어 박은효가 다시 뭉쳤습니다. 네. 세 달 만에. 그래서 지금 우리 둘 다 박은효 모두 바르셀로나에 와 있고요. 오늘 시내 나갔다 와가지고 스페인은 코로나 상황이 어떤지 한번 요약을 해드릴까 네. 합니다. 그래서 일단 저보다 세 달이나 먼저 와 계셨던 진호가 일단 스페인 상황 한번 말씀해 주시죠. 지금 스페인 상황을 정말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스페인은 지금 전 세계에서 확진자 6위예요. 6위. 지금 대략 98만 명을 돌파를 해서 이제 거의 99만 명이 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. 이 순위가 내려갈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. 한동안 내려갔다 갑자기 확 올라왔죠. 그쵸. 질 수가 없으니까. 아무튼 좋은 건 아니지만. 그래서 지금 2차 웨이브가 왔다, 2차 유행이 왔다라고 해서 뭔가 다시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카탈루냐는 지난주부터 15일간 가게, 요식업 같은 거 다 닫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. 근데 뿐만 아니라 학교나 학원 이런 것도 다 닫았어요. 그래서 지난주부터 지금 저도 이제 스페인어를 배우고 있는데 학원에서 이제 나오지 말라고 온라인 수업으로 다 하겠다 해서 그래서 집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대학교도 다 왔고 당연히 초중고도 지금 다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하고 있는 상태예요. 그래서 카탈루냐는 나름대로 지금 방어전을 펼치고 있는데 제 지인이 마드리드에 살고 있는데 물어보니까 마드리드는 학교 다 다닌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클럽 빼고 다 열어 있대요. 식사도 가서 할 수 있고 커피도 마실 수 있고 그래서 생각보다는 조금 여기보다 카탈루냐보다는 좀 풀어져 있는 자유로운 느낌이 조금 있긴 합니다. 근데 마스크는 생각보다 잘 쓰고 있다고 해요. 왜냐면 마드리드에는 이제 이 나시오날 경찰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이따만은 총 메고 여기랑은 좀 분위기 다르잖아요. 그래서 총 메고 이제 마스크 쓰라고 이제 하기 때문에 마스크는 잘 쓰는데 여기도 나쁘진 않은데 굳이 말을 해보자면 어느 정도 여기는 80%? 80% 쓰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그중에 안 쓴 20%도 거의 진짜 1, 2%만이 마스크가 아예 없는 사람이고 주로 다 턱이나 손에 이렇게. 들고 있거나 이런 수준? 이렇게 그리고 주로 애기들은 잘 안 씌우더라고요. 부모님들이 제일 써야 되는 게 그 영유아들인데 맞아요. 애기들을 거의 안 씌우더라고요. 조건 조금 특이한데 어쨌든 마스크는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착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또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카탈루냐가 지금 무슨 가게도 닫고 뭐도 하고 있어서 되게 심각한 것 같지만 물론 한국에 비해서 심각하지만 사실 이 대부분의 확진자가 마드리드에서 나오고 있거든요. 3분의 1이. 이 증상자 어제 것만 딱 생각해봐도 5,300명 중에 1,350명 정도가 마드리드에서 나왔어요. 그 같은 시간 동안에 카탈루니아에서는 330명. 확실히 딱 차이 나는 숫자잖아요. 그래서 한마디로 카탈루니아가 지금 하고 있는 이 15일간의 문 닫는 조치는 마드리드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. 솔직히 저는 마드리드에서는 다 하고 있을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카탈루냐만 지금 학교도 다 못 가게 하고 있더라고요. 다행인 거죠. 다행인 것 같아요. 아 그리고 어제 이제 보건부 장관이 큰 발표를 했었잖아요. 네, 이거 좀 확정된 건 아닌데 이제 정부에 요구를 했어요. 똑개를 깨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야간 통행 금지예요, 여러분. 21세기에 야간 통행 금지라는 단어를 듣게 될 줄 몰랐는데. 저 지금 프랑스가 그렇게 하고 있죠. 밤부터 아침 새벽까지 아예 이동을 다 제한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도 좀 필요하지 않나. 마드리드에 좀 필요하고 다른 지역들도 필요하면은 그거를 좀 해야겠다라고 요구를 좀 정부에다 했습니다. 그래서 아직 지금 이 시간까지 확정은 나지 않았는데 곧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가장 중요한 거는 마드리드는 했으면 좋겠다인 거고 그 외에도 필요하다 싶으면은 다른 주들도 알아서 해라라고 이제 발표를 한 거죠. 결정된 거는 아직은 없고. 그렇죠. 그래서 저희도 아직 어떻게 될지 기다리고 있어요. 어쩌면 우리 내일부터 저녁 9시 이후에 못 나갈 수도 있죠. 맞아. 진짜 여기는요.
아침 뉴스 다르고 저녁 뉴스 이게 너무 달라가지고 뉴스 요즘 뉴스 보는 맛이 있어요. 새로운 소식이 자꾸 좋은 건 아니지만 새로운 소식이 맞아요.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.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자면 카탈루냐가 지금 15일 동안 문 닫은 거는 마드리드처럼 심각해지기 싫어서 싫어서 한다고 하고 마드리드에 권고한 그 야간 통행 금지는 이제 스페인이 옆나라 옆나라 홍수처럼 되기 싫어가지고 한다. 거기도 지금 많이 치고 올랐더라고요. 무서워요. 네, 그래서 그런 관계로 지금 서로를 아 쟤는 참 되지 말아야지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하고 있는데 그런 한국인들이 보기에는 다 거기서 거기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. 한국에서는 다 해. 다 지옥이야. 내가 저가 있었을 때는 저기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하고 왔거든요. 근데 솔직히 딱 요약만 하자면 정리하자면은 생각하고 왔던 것보다 훨씬 괜찮아요. 네. 생각하고 왔던 것보다 제가 항상 거는. 하는 얘기예요. 그래서 제가 여기 스페인에 와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데 야 스페인 지금 유럽 막 문 닫는다고 하는데 괜찮냐? 너 거기 살 수 있냐? 근데 정말 정말 평화롭게 살고 있거든요. 나만 조심하면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. 쓸데없는 데 안 가고. 맞아요. 오늘 우리가 조금 외출했잖아요. 그렇죠. 우리가 나갔잖아요. 방금 뭐 장 볼 게 있어가지고 마트를 가면서 시내 중심가 완전 중심가 카탈루냐 광장 근처까지 갔다 왔습니다. 어땠어요? 저는 지금 3달간 이게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오늘 시내 처음 왔어요. 그쵸. 시내 처음 나가봤잖아요. 그치. 진짜? 저 여기 온 지 며칠 됐어요. 한 4일 됐나? 네. 네. 처음으로 시내 나갔는데 네. 어떠셨습니까? 우와 길에 시내 사람 진짜 없어요. 맞아요. 우리가 영상을 찍어보긴 했지만 진짜 사람이 없고요. 맞아요. 그리고 가게 들어갈 때 다 무조건 앞에 손소독수 있어요. 그리고 안 바르고 뭐 아니면 제가 못 찾아서 그냥 들어갔는데 불러요. 직원이어서 빨리 소독하라고. 그러고 진짜 웃겼던 건 그 중국 슈퍼 제가 왜 저희가 잘 다니는 슈퍼가 있는데 동네 슈퍼 아시아 슈퍼가 있는데 아저씨는 최강 진짜 우리가 있는 데까지 나와 나와서 옷에 그 소독제 뿌리고 알콜 신발 착착착 뿌리고 진짜 다 모든 가게 그걸 해야지만 그 가게 문을 넘어 들어갈 수가 있어요. 아저씨가 절대 못 들어오세요. 그래서 소독 모든 곳에서 하고 있고요. 맞아. 그리고 가게마다 다 인원 제한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제한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인원 제한 초과가 했거나 혹은 조금 작은 가게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알아서 줄을 서요 밖에. 네, 맞아요. 밖에 안으로 안 들어가고 이렇게 줄 서서 기다렸다가 들어가고 있고. 그리고 망한 가게가 많더라고요. 진짜 많아요. 네. 망한 가게 되게 속상했어요. 망한 가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우리 그 중국 요리 하는 데서 간식 먹으려고 했는데 망했더라고요. 진짜 아무래도 관광업이 주였던 도시라서 그런지 많이 문을 닫았습니다. 맞아요. 제가 그게 그렇게 오늘 느꼈어요. 많이 망했구나. 길에 사람 없구나. 네. 생각보다 이제 소독 이런 거 굉장히 잘 잘해요. 해놨구나. 네. 이렇게 느꼈습니다. 한국이랑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은 유럽에서는 천 마스크를 쓰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. 맞아. 아무래도 이 뭐 덴탈 마스크 제일 저렴한 거라고 해도 하나에 뭐 거의 천 원 가까이 하는 가격이니까 지금 조금 떨어지긴 해도 그래도 비싸니까 사람들이 잘 안 쓰고 천 마스크 진짜 많이 팔고 사용하는 비율도 굉장히 높다. 그래서 마스크가 되게 화려해요, 여기. 디자인이 우리나라는 하얗거나 까맣거나 하잖아요. 여기 디자인 장난 아니야. 사람들 진짜 막 장난 아니야. 아니, 지난주에도 가운이 컬렉션 살 뻔했잖아요. 가운이. 이게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서 까사바띠오 샵에서 바로 이 컬렉션을 철학 올렸더라고요. 제가 여기 영상 여기 옆에다가 사진 올려드릴 건데 막 트랭카디스로 촤 진짜 멋있게 까사바띠오 디자인 하는데 약간 혹했어요. 사고 싶다. 아무튼 많이 천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진짜 정말 이거는 정말 많이 나오는 말인데 지금 유럽 가면 인종차별 엄청나다라고 하는데 없어요. 저도 놀라. 나 무서워했잖아요. 맞아요. 제가 느끼기에는 개인적인 입장입니다. 제가 느끼기에 전보다 더 없어요. 더 없어요. 왜냐면 그 전에는 이제 코로나가 없었을 때도 그 전에는 막 그냥 길 다니면은 아시아 사람이니까 그냥 막 인종 차별 목적이 아니어도 그냥 동양인이면 다 중국인이다라는 그 인식이 있기 때문에 니하오 이런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. 근데 지금 여기는 한 번도 제가 돌아다니면서 니아오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. 맞아. 그리고 인종차별 안 하고 맞아, 인종차별 오히려 어디 가게 들어가면 진짜 친절해요. 그리고 가게에서 뭐 결제할 때 또 한 가지 조금 변화가
있다는 걸 느끼는 게 보통 이제 막 얼마 이하는 뭐 현금 결제 해달라, 카드 결제 안 되게 하는데 여기 그냥 뭐 1유로를 사도 다 카드 결제 다 되게, 분명히 여기 벽 뒤에 5유로 미만은 현금으로 계산해 주세요 있는데 카드 계산 혹시 돼요? 라고 하면은 네, 다 그냥 된다고 카드를 봤는데, 이게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접촉을 안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카드를 많이 받더라고요. 사용 빈도가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. 또 한 가지가 이제 나가서 못 사 먹으니까 배달이 엄청 발전했죠. 진짜. 지금 한국도 아, 많이 컸어요. 이런. 진짜 많이 컸어요. 저는 이 정도 배달 수준이면 살만한 것 같아요. 우리 며칠 전에 그 뭐야 베트남 쌀국수 시켜 먹었잖아요. 맞아 맞아요. 맞아요. 근데 배달비 그때 얼마였어요? 40센트. 여러분 40센트면은 원이잖아요. 40센트면 600원? 지금이 뭐 1유로에 1,400원이라 치면은 600원. 진짜 싼 거예요. 배달비 600원. 여러분들 2,500원씩. 아, 물론 여기도 거리에 따라서 비싼 데도 있지만 네. 그 가격 가깝긴 했죠, 우리랑. 맞아요. 근데 어쨌든 그렇게 받으니까 좋더라고요. 거리별로 받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. 우버 있지. 그래서 그거 되게 좋고, 그리고 또 새로운 서비스. 글로보. 제가 얘기했잖아요. 아, 가입했잖아요. 글로보. 나는 어플이 있어요. 진짜 많이 쓰는 건데 여기서 무슨 서비스를 시작했죠? 그러니까 배달 어플인데 이제 거기서 한 달에 7.99유로를 내면은 무제한으로 배달비 없이 배송을 해주는 거예요. 약간 진짜 넷플릭스처럼 딱 한 달 건 딱 끊어놓고 계속 그래서 어제 가입을 했어요. 근데 한국도 이거 도입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전쟁 나지. 큰일 나죠, 근데. 아, 너무 치열해지나. 그럴 것 같아요. 근데 일단 바셀은 도시가 작으니까 또 이게 가능했을 수도 있고요. 서울은 워낙에 땅이 크니까.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. 이거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요. 무제한 한 달 이용권. 정기. 그래봤자 만 원, 12,000원 뭐 이 정도 하는 거잖아요. 나쁘지 않아요. 한 7번만 해 먹어도 완전 뽕뽕 나는 거예요. 그쵸, 그쵸. 그래서 한번 또 곧 햄버거 내일 시켜 먹을 거예요. 아, 그리고 얼마 전에 비행기 타고 왔잖아요. 그 얘기 좀 해주세요. 그쵸. 비행기 타고 왔죠. 네. 에어프랑스 타고 왔어요. 에어프랑스? 네, 에어프랑스 타고 왔고요. 네. 공항에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뭐 그때 자정 비행기, 진우준이랑 같은 시간대 비행기였거든요. 네, 12시 50분. 네, 맞아요. 00시 50분 비행기에서 공항에 있는 사람이 그냥 그 비행기 타는 사람밖에 없었고, 공항에 면세는 당연히 다 닫혀 있었고, 들어가서 다른 데랑 평소랑 다른 게 마스크 검사하는 거. 왜냐면 저는 이제 1년 넘게 나와 있는 거니까 마스크 반출을 이제 150개까지 할 수 있었거든요. 의료. 네, 의료용. 예. 식약처 인증 받은 거. 그거 150개. 그래서 그거랑 뭐 덴탈은 몇백 개 좀 더 챙겨오긴 했죠. 인증 안 받은 거. 어쨌든 진짜. 그거를 세관에서 검사를 해야 돼서 캐리어에 스티커 붙이는 작업을 한 분이 해주셨고. 맞아요. 그거 말고는 그냥 평소와 다름없이 그냥 아주 빠름빠름으로 들어왔습니다. 그럼 와서 뭐 비행기 타고는, 비행기는 한 3분의 1 조금 안 되게 차, 난 25% 정도 차서 온 것 같아요. 아, 진짜 25%. 진짜 조금이었다. 왜냐면은 비행기가 이렇게 세 파트로 나뉘어졌어요. 네. 두 번째랑 세 번째가 그냥 이코노미고 제일 앞에가 이제 비즈니스였어요. 비즈니스도 좀 비어서 왔고 두 번째 칸, 세 번째 칸인데 세 번째 칸에 아예 문을 닫고 왔어요. 아예 이용 사람이 아예 없어서.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칸에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렸는데 저 누웠어요. 아, 이거 들으니까 진짜 억울한 게 진짜 너무 억울해. 저도 이제 올 때 저는 KLM을 타고 왔거든요. 근데 저도 사람이 없었어요. 주변에 사람들이 다 한 줄씩 쓰는 거예요. 다 누워가는 거예요. 저도 그 세 개 자리를 혼자 써서 아, 나도 누워가겠구나. 그래서 이제 안전벨트 풀로도 된다 해서 정상 고도에 올라가면은 나도 누워야지, 빨리 누워야지 이러면서 띵 이제 안전벨트 풀로 된다라는 순간 저 이거 빠를 올리려고 했는데 이 손잡이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. 안 올라가는 거예요. 너무 안 올라가는 거예요. 이거 막 승무원 언니한테 이거 올리는 방법 따로 있냐 하니까 이 자리는 안 올라가는 자리야, 제가 뒷자리였거든요. 아, 진짜 왜 그런 자리. 와, 너무 화가 나서 이제 어떻게든 그 바 밑으로 다리를 넣어서 누워볼라 했는데 이게 애매하게 낮아가지고 다리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. 제 다리가 좀 두꺼운 일이 있었긴 했지만 그래서 그냥 꿋꿋이 앉아서 나 빼고 다 누워갔지만 다만 앉아서 그 암스테르담에서 바꿔서
스페인으로 들어오는 비행기에는 사람 많았어요. 어, 저도 많았어요. 그 비행기는 한 80% 정도 차서 온 것 같아요. 유럽 내에서의 이동은 지금 엄청 하고 있어요, 솔직히 말하면. 그쵸, 여기서는 진짜 자유롭게 다. 어, 샤를드골 공항에서 경유할 때도 사람 꽤 많았어요. 왜냐면 그때 제가 파리 현지 시간으로 새벽 6시 도착했는데 비행이 꽤 많았고 사람들도 꽤 많았어요. 그래서 유럽은 확실히 한국이랑은 조금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. 네, 여기는 땅이 다들 붙어있어서 그런지 그냥 붙어있고 솔직히 공항을 막는다 해도 어떻게든 이동이 가능한 하나의 땅덩어리잖아요. 차 타고라도 가면 되니까. 그거랑 이제 바셀에 돌아와서는 이제 입국 심사는 파리에서 했잖아요, 유럽에서. 그래서 그냥 바셀은 짐만 찾으면 되는데 짐 찾고 이제 나가는 길에 그 QR코드 검사를 하더라고요. QR코드를 미리 받아오거나 아니면은 종이를 이제 비행기에서 뭐 열이 있었다, 뭐 감기,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기침 뭐 이런 거. 어, 맞아요. 연락처, 주소 이런 거를 정보를 모으더라고요. 저는 이미 한국에서 QR코드를 받았었거든요. 어플 다운받아서 저는 이렇게 QR코드 이렇게 찍고 들어와서 또 처음으로, 난생 처음으로 나가는 길에 세관에 갑자기 걸려가지고 걸린 게 아니라 랜덤으로 그냥 검사하는 걸 뽑혀가지고 또 한번 검사 받고 그러고 들어왔어요. 그러고 들어오니까 뭐 공항이 평소보다 한산하긴 하더라고요. 근데 가게들 다 열려있었고 모든 면세 다 열려있었고 근데 공항에 그거 있어요. 티켓 없는 사람 못 들어가는 거. 아 이제 도착한 사람을 만나러 갈 때 못 들어가요 공항 안에.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. 여기는 도착해서 2주 자가격리가 없죠. 아, 없죠. 그러니까 맞아요. 저 싸돌아다니고 있잖아요. 네, 없어요. 여기는 2주 자가격리 없고 없습니다. 자유롭고 그리고 이건 어쩌다가 알게 된 건데 지금 바르셀로나는 못해도 바르셀로나는 꼭 어쩌면 카탈루니아가 되게 대규모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와가지고 좀 서비스 부를 게 있어가지고 어느 회사에 전화를 했는데 자기네 직원들이 지금 코로나 검사를 단체로 받아서 월요일에 결과 나올 때까지는 보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모습을 보고는 그래 잠재적인 무증상자들도 잡아낼 수가 있겠구나 해서 저는 이건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 네, 그래서 지금 검사한 사람들 진짜 아까 그래프 같이 봤잖아요. 진짜 80%가 무증상자예요. 맞아. 랜덤 이렇게 막 단체 검사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. 검사를 빨리빨리 해가지고. 그래서 뭐 그렇게 잘 도착을 했고요. 바셀은 날씨 좋고요. 곧 있으면 태풍 하나 바르바라라고 하는 보라스카가 지금 까나리아 제주를 덮치고 이제 오늘이 마지막 반도로 오고 날인가? 있습니다. 네. 카탈루냐는 그 영향권 바깥쪽에 있어가지고. 그래서 앞으로 이제 또 뭘 할까요? 뭐 할까요? 우리도 할 거 많죠. 이제 반쪽에서 만났으니까 하나 완전 제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또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. 하나 예고편을 드리자면은 뭐 할 건데요? 우리 일요일 날 어디 가게 해요? 아 왔다 아 맞아 맞아 일요일에 저희 되게 홀리한 데 가요. 근데 홀리한 그때 또 더 신의 모습 자세히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사실 바르셀로나의 가장 하이라이트인 건물이라고 볼 수 있죠. 네. To be continued. 그러면 여러분들도 모두 다 건강하시고 저희도 건강하고 감기 걸리지 마세요. 요즘 환절기라서 맞아 스스로 손 엄청 추워요 벌써. 아 그래요? 네, 저 떠나기 전부터 이미 엄청 밤에 엄청 추웠어요. 여기는 아직 겨땀 나는 날씨입니다. 그래서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저희 유튜브 꼬박꼬박 봐주시고 언젠가는 랜선이 아니라 실제로 만나서 이 바르셀로나의 우리 애정을 여러분들한테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그날이 올 거예요. 우리 일 안 한 지 얼마나 됐죠? 꽤 됐죠. 8개월 됐나요? 그쵸. 그때까지 잘 살아남읍시다. 네. 그러면은 조심하시고. 우리 일요일에 또 멋있는 곳에서 다시 촬영해보도록 할게요. 네. 빨리 편집해서 올리세요. 네. 이제 둘이 하나가 됐으니까 재미난 박은효 영상 계속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. 아스탈루에고.